국내외로 경제, 뭐 정치, 뭐할것 없이 뭐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경기 어렵다라는 추석 때 민심을 많이 들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과연 정부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이 보실 때 윤석열 어떤 요즘 느낌이 드세요? 그거 전에 네. 환율이 이제 1,400원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어요? 예. 아침에 1,390 얼마였는데 돌파했어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위기라고 봐야죠. 위기, 환율이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 위기라고 봐야 되는데 게다가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하루 평균 60명꼴. 네, 5, 60명 죽고 있더라고요. 예. 확진자는 6만에서 9만 명과 왔다 갔다 하고 막. 게다가 요즘에는 또 전처럼 좀 철저하게 추적 조사를 하지를 않으니까 아,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손 놓고 있고 또 걸린 사람들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돌아다니죠.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발표되는 수치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작년 이맘때 만약에 이런 정도였다면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거나 돌파하고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 50명씩 나오는 때였다면 언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문재인 정부 방역 실패, 방역 뭐 실패 정도가 아니지 나라가 망했다고 그랬겠죠. 이 난리 정도면 났죠. 뭐 망한 나라다. 근데 잠잠해요.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쓰는 언론도 없어 거의. 네네. 언론 그 아예 코로나 기사를 신문 안 기사를 써요. 보면 뭐 코로나 기사도 없고 경제 위기라고 하는 얘기도 거의 없어요. 뭐 집값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쓰는 언론들이 좀 있긴 하지만 스스로가 자초했어요. 자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전부 가짜들이 판을 치게 돼요.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당장 그래서 사회 전체가 급속히 무너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러네요. 당장 눈앞에 이익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가치, 보편적 가치, 지켜야 될 도덕률, 윤리적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이 법조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법조 언론 카르텔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2019년부터 들어왔었는데 조국 전 장관 그렇게 몰아내려고 할 때부터 그 카르텔이 이제 대놓고 아예 신뢰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닥쳐 보면 느끼게 될 거예요.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이 무거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 4년도 아니고 4개월 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믿음을 주지 못하면 시민들이 서로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역경을 헤쳐나갈 이제 것이다. 이 국가는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럼 이제 국가에 준하는 시민사회의 힘을 가져야 돼요. 서로 믿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같이 넘어가야지. 이게 각자도생이라는 메시지가 던져졌다고 해서 진짜 각자도생으로 살면 약한 사람부터 죽어요. 파괴되죠. 힘없는 사람부터 죽고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국가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착취 기구가 돼 버려요.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좀 생각하시고 우리가 국가가 신뢰를 저 버리고 있지. 신뢰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우리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믿음은 이제 거두지 않아야 한다. 이거밖에는 지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사님 오늘 말씀 신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믿음이 무너지는 사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가를 믿을 수 없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